저희는 지금 지우를 미행하러 갑니다. 지우가 지금 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랑 밥을 먹는다고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일상이랑 세현이가 같이 먹는다네요? 아, 그 친구랑 근래 롤을 많이 같이 했대요. 그래서 친해졌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 얼굴이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우가 홍대에 있다고 합니다. 밤 10시인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뭐 재밌게 놀나 보죠.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몰래 찍어서 그냥 몰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음식점을 찾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뭘 먹는지는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어머 이런 게 있는지. 친구라고 했거든요. 같이 그냥 학원 다니는 동료예요 라고 했었거든요. 자, 홍대를 도착했고 7번 출구 옆에 있네요. 예. 네. 지금 뜬다.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면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오케이, 갑시다. 가죠. 자, 여러분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야? 짱구가 우리고 이게 일상이거든요? 저기다. 조금만. 변장 드갑니다.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너무 많아 지금. 저희가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웬만해서 진짜 잘 발견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발견이 아예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 찾아낸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사람 많으면 안 들킨다는 거. 불과 30m. 오, 바로 앞이야, 바로 앞. 자, 이 길에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뒤로 꺾어서 마주치지만 않으면. 그치. 그러고 저희는 발견하면 일상이가 알려줬다고. 우정 박살. 근데 사실 일상이가 알려준 게 맞기도 해. 맞아, 저희 원래 집 갈라야 했는데 일상이가 갑자기 밥 먹는다 하긴 했거든요. 시현이가 잘 찾으니까 미리 가서 봐봐. 정찰병 할게요. 오케이. 걸리면 안 돼, 시현아. 정찰병 출발했습니다. 찾았다.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노란 거, 풍선. 뒤에서 그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아, 그래? 네. 이분이 학원 친구분. 그쵸, 학원 친구분. 근데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잘생겼어. 맞아요. 키도 엄청 커. 키가 한 1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왜 혼자 앉아있을까요? 그니까요. 나왔다, 일상이 나왔다. 자, 일상이 그 와중에 맨발입니다. 형, 자, 좀 살아볼까요? 안 들킬 자신 있나요? 네. 누가 봐도 유시현인데? 누가 봐도 존나 수상한데? 지도 재밌어서 하는 거. 뭐야, 지우랑 일상이랑 세현이 다 나왔어요. 자, 지금 어디론가 갑니다. 곱창집 들어갔습니다. 자, 여길 들어갔어요 방금. 저 일상이 아니야? 맞아, 거울로 보입니다 지금. 세현이, 그리고 건너편에 그 모르는 친구. 자, 여러분들 저희가 지우한테 전화 한 통화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곱창을 먹어? 나 빼고? 여보세요? 네. 지우야. 네. 그래, 그 곱창 맛있게 먹고. 아, 진짜로? 왜 무슨 소리야? 어딘데요? 뭐가 어디야? 일상이가 너네 곱창 먹는다는데? 아, 그래요? 포옹하고 있는 거 같다? 어디냐고? 어디서 자꾸 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장난이야, 장난. 장난이에요? 지우 모자 똑바로 쓰고 뒤로 쓰지 말고. 그런다더니 가지 말라고요. 알았어, 지우야 맛있게 먹고. 네. 너무 재밌다. 근데 우리가 온 거를 이미 눈치채긴 했잖아. 그치,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말했기 때문에 저희가 온 건 이미 눈치를 챘거든요. 그냥 밖에서 저희가 애들 찍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서서 개무섭겠다. 진짜 개무섭겠다. 마지막 소름 한번 느끼게 해주죠. 저희가 지우한테 전화해서 다시 한번 불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서프라이즈를 해주겠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네. 잠깐 밖에서 전화 좀 받을 수 있겠어? 네. 그 왼쪽에 보면 교수 곱창 보이지? 그 뒤에 간판 하나 더 보여? 아이고. 지우야, 다시 원래 너 있는 데로 와. 지우 모자 쓰고 와야지. 똑바로 써야지, 똑바로. 아, 지우야. 오늘 의문의 남성분을 저희가 발견했는데 같이 춤추는 동료인가요? 네, 그렇죠.
아까 여기서 왈츠 연습하던데 안 와가지고 맞죠? 춤 연습. 알았어. 그러면 이거는? 아 이거요? 알았어. 저기에서 다시 걸어올 때 저희 봤을 때 어땠어요? 이렇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대박. 인사해줘. 안녕. 지우 최근에도 저희가 한번 따라가는데 또 따라오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냥 재밌어요. 재밌으면 다음에 한번 더 해도 돼? 자 오늘 사실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송일상. 저희는 왜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 맞아요. 근데 일사이가 형 저희 지금 곱창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상세하게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막차 시간이 거의 끊겼는데 집은 어떻게 가시죠 오늘? 저는 연습하러 가요. 어디로? 건대요. 거짓말이죠. 진짜요? 저 가야 돼요 이제. 그러면 건대라고 했지? 건대. 건대 댄스 연습실. 사실 저희가 위치까지 알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요? 예전에 한번 이미 따라갔기 때문에 알아둔 거죠. 건대에서 이제 연습 끝났다고 나한테 지금 모자 똑바로 써야지. 안 갔어. 따라갔으면 지우의 인생 처음 보는 표정을 볼까 봐 안 갔습니다. 감사하네요. 드시러 가세요. 맞아요. 전 연습 가야 된다니까요. 아 진짜 가요 바로? 당연하죠. 안녕. 인사해줘. 안녕. 스파이 뻥이에요? 스파이 뻥이지. 어떻게 왔어요? 일상이한테 방금 들어가서 뭐라 말아봤어요. 일상아 뒤질래? 일상이가 뭐래? 너 진짜 아니야. 연습하는 척 데이트 잘 다녀오시고. 알았어. 그만할게 이제. 오늘은 그만. 자 안녕해. 자 안녕. 아 영상 마무리가 웃으면서. 오케이. 같이 먹어. 뭡니까? 아니 일단 저희가 우시는 거는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기뻐요. 근데 왜 저희한테 갑자기 뒤집어씌워 주시는 거죠? 형 난 몰랐어. 형 어떻게 해요 진지? 너 알려줬잖아. 왜 그래? 뭐 알려줬잖아. 일상아 너가 알려줬잖아. 너 알려줬잖아. 뭐라요? 나 아니야. 너가 알려줬잖아. 지랄하지 마. 아니 진짜 억울한 게 저희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야 너희 말했지?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희한테? 말했네요 저희한테. 뒤따라오신 거죠?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안 뒤따라가. 저 갈게요.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고 아직 다 먹었는데. 자 안녕해 주세요. 안녕. 양손으로 웃어야죠. 안녕. 자 오늘 미행은 일상이 덕분에 성공. 저 성공. 야 뭐야? 어 젤리? 너 젤리 삭제 안 했어? 일상이 폰이 좋아가지고 위치가 금방 뜨더라고. 그냥 새로 거치기. 아 진짜. 나도 놀랐어 지금. 나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 이 중심 같은. 밥 먹고 나 갑자기 죽어 나가는 거. 오지한데 빡빡이가.